취업은 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핸드폰만 보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또 떨어졌다고 문자가 왔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떻게 하면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열심히 공부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었다. 뭐가 문제일까? 이 넓은 도시에서 내가 필요한 곳은 없는 걸까? 엄마는 늘 얘기했다. 대단한 사람이 안 돼도 좋으니 어딘가에 필요한 사람이 되라고. 갑자기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아, 축하해. 카톡 할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었다. 자랑하고 싶은 일들이 생겼으면 좋겠다. 열심히 하면 내게도 봄이 오겠지? 꽃이 폈구나 벌써. 집 독서실, 집 독서실 했더니 봄이 된지도 몰랐네. 민수도 취업했네. 어? 얘 누구지? 벌써 결혼했네. 나는 언제 취업하지? 어? 일 경험 지원 프로그램? 나는 언제 취업하지? 모르겠다. 날씨도 좋은데 오늘은 조금 더 걸어야겠다. 바람이 제법 따뜻하다. 이제 봄이구나. 봄이 되면 꽃놀이를 마음껏 하러 갈 예정이라고. 응? 대구 스타 기업 플랫폼? 이제 나에게도 희망의 길이 보이는 듯하다. 이제 나에게도 봄이 올 것만 같다.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청년상담소는 지역 청년들의 고민 해결을 위한 해법 모색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업, 창업, 진로 상담을 비롯하여 총 10개 분야의 상담이 가능하며 온라인을 선호하는 청년들을 위한 온라인 청년 상담소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원수도 일자리 지원센터는 취업을 원하는 대구시민 모두에게 다양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괜찮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우수한 대구 인재들에게 능력과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상에 하찮은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청년들의 새로운 도전을 위한 모든 것을 도와드립니다. 희망 옷장은 대구시 청년들에게 희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대구시 청년 정책입니다.
이런 힘든 시기에 취업 준비생들에게 희망적인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나에게 봄은 오고 있는 건지, 오늘도 불안전한 미래를 살고 있는 대구 청년들. 이제 대구광역시 청년센터가 대구 청년들의 길잡이가 되어 따스한 봄을 맞이하게 해주겠습니다. 대구 청년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 대구 청년 커뮤니티 포털 점프에서 만나보세요. 대구 청년들과 함께하는 진로탐색 라이브 토크, 유튜브 보라그래 TV에서 우리 꼭 만나요.